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구한 역사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 영월을 찾았습니다. 영월에는 단종이 수양대군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 생활을 한 청령포가 있으며, 청령포는 사강이 공유해 반도 모양의 지형을 이룬 곳으로 영월 장릉과 함께 단종의 슬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강은 깊지 않고 강폭도 기껏해야 30m 정도에 불과하지만 정릉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만 합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청령포까지 3분 남짓 거리지만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에서 바라보는 청령포는 맑은 강물과 함께 소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어 유배지가 아닌 유원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청령포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생각일 뿐, 이곳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던 단종에게는 그야말로 장사할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강변 자갈밭을 오르니 산림청이 2004년 천년의 숲으로 지정한 수림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림지에는 단종을 따라온 궁녀와 관노가 생활하던 행랑처와 단종 어서가 보이며,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관음성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키가 30m에 달하는 이 나무는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오열하던 소리를 들었다 하여 볼관 소리 음자를 써서 관음성이라 이름 지어졌다 합니다. 관음성을 뒤로 하고 뒷산 계단을 따라 오르면 단종이 정순 왕후를 그리워하며 유배 생활에 한을 달래기 위해 자주 오르던 노산대가 있습니다. 단종은 당시 왕세자였던 문종과 왕세자비 현덕 왕후 사이의 외아들로 1441년 태어났으나 현덕 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산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단종은 1448년 7살이 되던 해에 왕세성으로 책봉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병중이었던 세종은 자신과 함께 병약한 아들 문종 또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늘 어린 손자 단종을 걱정하였으며, 결국 세종이 우려했던 대로 문종은 즉위한 지 겨우 2년 3개월 만에 39세라는 한창 나이에 병으로 승하하게 됩니다. 단종은 문종의 뒤를 이어 1452년 6월 1일 1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집권 1년 후 숙부인 수양대군의 반란으로 실권을 빼앗기고 결국 15살이 되던 해에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게 되며 노산군으로 감봉돼 강원도 영월 땅 청령포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홀로 글을 읽거나 아니면 정순 왕비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는 단종의 어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삼족을 내렸다는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1457년 10월 어명에도 불구하고 단종을 생각하며 유일하게 청령포를 오가며 단종의 말동무가 되어준 이가 있으니 당시 영월 호장인 엄흥도입니다. 엄흥도는 단종이 17세 광풍건에서 사약을 받고 죽기까지 매일 밤마다 감시 중인 군사들의 눈을 피해 청령포 앞 강을 건너
옹서에 있는 단정에게로 찾아와 할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단정이 죽자 세조는 시신은 강물에 바르라, 그리고 그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더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동강에 버려진 단정의 옥체는 내려가지 않고 빙빙 돌며 다시 되돌아오곤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옷같이 고운 손가락은 수면 위로 떠올라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옵니다. 어몽도는 세조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관을 비롯한 장례 기구 일체를 혼자서 마련하여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염도 못한 채 버려진 옥체를 수습하여 지게에 짊어지고 동월지산 자락으로 향합니다. 동월지산에는 이른 눈이 내려 마땅한 몇 자리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침 저 앞에 노루 한 마리가 일어나서 달아나자 어몽도는 그 자리가 명당에 계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단정의 시신을 매장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은 벼슬을 내려놓고 식솔들과 함께 영호를 떠나 숨어 살았으며 묘는 비밀에 붙여지게 됩니다. 훗날 단종이 정식으로 복권되어 왕릉을 이장하기 위해 집안을 조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들이 살펴보니 그 자리가 이미 천하의 명당이었기에 이장하지 않고 묘제만 고쳤다고 전해지며 장릉으로 불리게 됩니다. 단종의 비인 정순 왕비의 문인 산릉은 경기 남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릉은 단릉으로 웅장하지도 화롭지도 않지만 왕릉으로서의 기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순 왕후는 15세에 왕비가 되었다가 18세에 단정과 이별하고 둘리로 강등되어 평생을 혼자 살아가야 했던 불운한 인물로 왕후의 비극에 얽힌 여러 일화가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원도 영월당을 답사와 함께 조선사의 비극으로 남아있는 단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